안녕하세요. 민정보살입니다. 음력 9월 9일은 천상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조상님들께 제를 올리시고 제수 성불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정보살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에는 뭐 즉흥적으로 타고난 돈복이 있는 어떤 뭐 팔자 뭐 이런 게 있을까? 돈복 있는 팔자? 팔자? 글쎄요. 근데 이런 거는 보통 보면 이렇게 막 철학적으로 풀이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손님들이 봤을 때뭐 이런 경험치라든지 뭐 느낌이라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내가 느낀 거랑 내 주위에서도 봤을 때좀 따뜻하게 태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뜨실 때. 그러면 언제부터예요? 4월부터겠죠? 4, 5, 5, 6월 달까지. 6월까지는 따뜻하다고 해야 되겠죠? 뜨겁진 않으니까. 아니, 뜨겁다고 해야 되나? 약간 애매해. 뜨거워 애매해. 진랑말랑 하는 건가요? 진랑말랑이야. 네. 6월 말부터가 어쨌든 4, 5, 6월생들이 타고난 이 돈복이 왜 느꼈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IQ보다 EQ가 좋아. 이 잔머리가 좋아. 머리가 잘 돌아가. 이게 핑핑핑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돈을 버는 그런 머리. 돈재주. 그러니까 돈재주 사업 쪽으로라든지 그게 뭐잘 돌아가지 머리가 이렇게 돈을 벌거 아니야. 어쨌든 이 4, 5, 6월생들이 제가 봤을 때좀 뜨실 때 태어나신 분들 돈이 좋더라고요. 이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옛날 어른들은 몸풀 때 한여름에 태어나도 힘들고 한겨울에 태어나도 힘들다고 했는데 봄에 태어나면 제일 좋다고 했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몸은 풀었어 안 풀었잖아요. 바로 나와서 이랬듯이. 근데 그나마 그 따뜻하게 태어나면은 애한테 좀 엄마 좋다고 하잖아요. 특히 예전 옛말로 5월생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대요. 저 5월생이에요. 다른 계절도 있겠지만 제가 맞아 4월 6생들이 이 돈복을 좀 타고 났어요. 그러니까 조금 주춤하다가도 확 올라가고 이게 한번 이게 빵 터지면 이게 그냥 계속 쭉쭉쭉 가는 거예요. 그게 4, 5, 6월생들이 제가 봤을 때는 돈복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고 그리고 빨리 일어서더라고. 좀 힘들어졌어. 올라가야 될거 아니야 다시. 다시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좀 뜨실 때 태어나신 분들 따뜻하다는 표현 뜨실 때이 따뜻하다라는 거랑 좀 달라. 겨울은 우리가 뭐에 집에 있으면 따뜻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추기는데 그거하고 좀 다른 표현인 거예요. 뜨실 때 왜냐면 봄 되면 햇빛이 뜨시죠. 어른들이 그러잖아. 맞아 맞아. 어른들이 그냥 뜨시다 그러잖아. 그 햇빛에 앉아 있으면 아유 따뜻하다라고 안 해. 뭔가 잔잔하게 이렇게. 그리고 그런 햇빛 얼굴 타면 또확또 시큼게 타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겨울 타는 것도 다르거든. 그때 태어나신 분들이요. 보면은 머리도 좋고, 사업수성도 좋고, 그리고 공부도 잘해. 공부도 잘해. 저월생이에요. 아까 반대로 보면 여름하고 겨울 쪽이 조금 불리하다. 통계상 근데. 통계상,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뭐, 타고난 돈복이라고 했으니까 주제로 봤을 때, 그때가 많다. 좀 이게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가을이든 봄이든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 네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